표정하고 보면은 되게 느끼면서 하는. 진짜 말리고 싶어. 부모로서 진짜 그래 무심하니까.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. 네. 그 소리가 엄청 세더라고. 저도 모르겠어요. 좀 궁금하고 하진이 머리카락에서 좋은 향이나 뭐 그런 게 나는가. 빨 들어요. 그리고 보셨죠? 네. 네. 젖을 짜는 행동이거든요. 그리고 동시에 갸르릉 거리는 소리를 했죠? 예. 머리카락을 젖꼭지로 생각하고. 엄마에 대한 그리움. 엄마로부터 떨어지지 못하고 사회화되지 못한 데서 오는 갈망이라고 본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하진이의 머리카락을 빠는 것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른바 중독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고양이 떼어내. 이대로 떼어내고 그냥 놔두고 고양이와 같은 동물에게도 되게 중요한 게 루틴. 떼어놓을 때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열심히 훈련할 거예요.